안녕하세요.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ESG에 관한 건데요. 많이 들으셨을 수 있지만 ESG는 세 영어 단어의 앞 철자를 따서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E는 환경, S는 사회, 그다음 G는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 사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기업 지배구조가 여기 합쳐진다고? 조금 의아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무엇 때문에 요즘이 난리인가? 라고 하는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ESG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는 한 2000년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얘기되는 것보다는 약간 깊은 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980년대부터 해서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즉 이익을 거둬서 주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주주를 이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배경이 확산이 된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2000년대에서부터 주주 자본주의와 부딪힐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사실은 주주를 포함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엮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뭐 채권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이익을 모두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 둘 간에서는 서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공방이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ESG는 사실은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배경을 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환경과 사회적 영향, 기업 지배 구조의 양호함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업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미 성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뭐겠어요? 이익이죠. 뭐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른바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 기업 지배의 양호성, 그렇게 돈을 얼마나 벌었냐 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덕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비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요. 그런데 200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유수의 언론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잘 내는 기업이다라고 뽑히는 기업들이 알고 봤더니 재무적 성과도 좋더라, 돈도 잘 벌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 이 ESG가 진짜로 장기적으로 뭔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또는 최소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진행이 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금융회사들이 그냥 돈 버는 데 혈안이 돼서 막 자기네들은 성과급잠치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또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다라고 하는 돈의 눈이 먼 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높아졌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ESG가 주목이 받게 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ESG가 정말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열풍, ESG라고 하는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사실은 세계적인 뭐 투자 은행들이라든지 금융회사들에서 이 ESG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을 하면서 각광을 받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들이 뭐 정확히 집계된 거는 아닙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보면은 600개 이상의 직관 평가지표 ESG 평가지표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들 관심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ESG 지표를 선도적으로 내놔서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MSCI라고 하는 회사고 MSCI ESG 레이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MSCI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앞에 이제 MS가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려진 굴지의 투자 은행입니다. 그 MS가 CI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애초에 좀 그런 류의 지표를 만드는 회사를 사들여가지고 만들어진 회사가 MSCI고 이 MSCI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각종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ESG 레이팅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 거기에 또 우리가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회계 법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도 ESG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MSCI 그 ESG 레이팅하고 뭐 거의 쌍벽을 이르다시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쌍벽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군소지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표를 만드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표를 만들고 나면 평가받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이런 평가 잘 받아야지 투자자도 잘 모을 수 있고 대출도 잘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할 텐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1년 12월 달에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수백 개의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이 왜 수백 개냐면 정부들에서 나서서 만든 것들이 아닌 거거든요. 민간 회사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심지어 뭐 NGO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법도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ESG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보 공시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정부가 저희가 있다라고 의심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관련 부처가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서는 다른 곳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ESG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 이제 발표할 때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요소들도 많이 반영을 했지만 한국적 특수성도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숨어있는 악마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한국적인 지표들이 포함이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강조돼 기업의 활동에서 강조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구성요소로서 포함될 위험성이 있고 사실은 이제 지표들을 좀 톱아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 이걸 정부가 그런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꼭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기는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가 있기는 해요. 연예인들도 아무리 연기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뭐 이래도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생길 만한 스캔들이 생기면 굉장히 자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활동을 접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본연의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뭐 CEO의 어떤 이상한 스캔들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불매운동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왕왕 목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또 그런 스캔들의 그 정보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인 여파라고 하는 것이 예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는 했죠. 그래서 분명히 더더군다나 이제 환경 같은 것은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EU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국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탄소를 뭐 몇 년도까지 이만큼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ESG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따라줘야 되는, 수출을 하고 국제적인 무도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나 이제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든 누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 지배 구조가 여기 이렇게 같이 엮인 것은 사실 좀 뜬금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라마다 다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하는 게 사실상 그 국경 없이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국경 없이 자본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ES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었을 거고 또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온 분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